오늘은 큰 혼눈 말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종류 중에 이제 큰 혼눈 말벌, 학명으로 베스파 빙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에서도 보듯이 큰 혼눈, 그러니까 혼눈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혼눈의 역할은 이미지보다는 이런 명암을 구분해서 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야행성 곤충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큰 혼눈 말벌은 말벌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야행성 말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도,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중국, 그 다음에 극동 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서 이제 분포하는데,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이런 논문 기록을 보면 한국에서도 분포한다고 기록되어져는 있으나 정확한 지역명이나 표본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동안 기록이 안 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처음 이제 국내의 기록과 표본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로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의 광릉 숲에서 주로 나왔는데, 최근 분포를 보면은 경기도, 강원도에 이제 주로 분포를 하고 있으나 충북, 전북, 경북에서도 계속적으로 채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워낙 그 희귀한 말벌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야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그 벌집이 발견이 안 되는 종류입니다. 따라서 이런 야행성이라는 특성 이외에는 사실 생태적인 정보가 거의 없는 그런 종류입니다. 저희 그 말벌팀은 2022년도 여름에 경북 의성에서 우연히 이큰 혼눈 말벌 벌집을 발견을 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발견된 벌집에 이제 벌집을 저희 실험용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벌집에 래핑을 한 다음에 안전한 장소에 숲속의 안전한 장소에 벌집을 옮겨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벌집을 이제 관찰을 하고 그 생태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 비나 또는 전기의 문제가 있어서 발전기와 그다음에 텐트를 쳐가지고 이 말벌을 연구하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텐트 안에 카메라가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이 말벌, 큰 혼눈 말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아주 약간의 그런 활동을 합니다. 주로 벌집 안에 있는 저런 죽은 애벌레라든지 폐기물 등을 조금 밖으로 끄집어낸다든지, 또는 벌집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활동은 낮에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마리가 입구 쪽에 약간 붕괴된 벌집을 하나하나 수리를 하면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죽은 애벌레라든지 폐기물 등을 이렇게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밖에다 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들을 낮에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집 내부에 있는 펄프를 긁어다가 벌집을 다시 재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벌집 주변에 나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큰 활동은 하지 않지만은 낮에도 일부 활동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집 입구 부분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 마리의 일벌들이 벌집을 수선하고 증축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낮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야간에 촬영된 큰 혼돈 말벌의 벌집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밤 7시, 8시 아예 해가 진그 시간부터 해서 지금 급속도로 말벌들이 외부 활동으로 지금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밤에도 역시나 벌집을 수리하는 그 작업들도 계속 하고 있으며 그 위에 일벌들은 사냥을 하러 벌집 밖으로 사냥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총 24시간 동안 큰혼눈 말벌의 외부 활동을 저희가 이제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해가 지자마자,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어둑해지면서부터 급속도로 외부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정쯤에 엄청나게 많은 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바로 직전까지 활동을 하다가 해가 뜨고 나서부터는 거의 외부 활동은 없이 모두 다집 내부로 들어오게 되고, 종종 낮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벌집을 약간 수선하는 그런 역할들은 하지만 외부 활동은 주로 대부분 밤에 아주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외부 활동 횟수를 보면 약한 6천에서 7천회 정도 사이에 이밤 사이에 외부 활동을 나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그 큰혼눈 말벌의 먹이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간에 먹이원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먹이원 분석을 실시를 한다는 것은 말벌들이 먹이를 물고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채집을 해서 그걸 이제 분석하기 위한 샘플을 이제 얻는 것인데요. 이 야행성 말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말벌의 이제 그 먹이원을 저희가 직접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벌집 앞에서 망을 두고 채집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간이다 보니까 말벌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불이 없으면은 말벌 자체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불을 키고 껐다 일하다 보니 사실은 대부분의 말벌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말벌이 계속 그 저희가 주변에 불을 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공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먹이원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먹이원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야간에 얘들의 활동하는 장면만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기 위해서 약간 구멍을 내고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에 한 3층에서 4층 정도의 벌집 그 층이 있었고 벌집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벌 개체수도 한 200여 개체 정도가 나온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생태 분석을 다음번에 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 다시 재방문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야생동물, 즉 멧돼지가 벌집을 이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모두 포식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더 이상 그 생태 분석은 하지 못하고 여기서 씨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안동에서 9월에 소형의 또 다른 큰혼눈 말벌 벌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록 그 현장에서 먹이 분석을 위한 샘플들은 채집하지 못하였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메타바코딩 분석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큰혼눈 말벌의 먹이원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그 말벌집 밑에 애벌레 배설물을 분석하는 것인데 애벌레들이 성충으로부터 먹이를 받아먹고 소화된 배설물들에서
어떠한 먹이를 섭식하였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롭게 발견된 벌집에서 애벌레 배설물을 추출하는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눈말벌 벌집을 가지고 와서 벌집 내 남아있는 애벌레, 번데기 등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벌레나 번데기 밑에 그 배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벌집에서 죽은 채로 건조된 애벌레와 번데기들입니다. 이들을 모두 꺼내서 보면 밑에 그 벌집 바닥에 배설물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벌집의 중심부에는 각 방마다 배설물 덩어리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모든 육방을 분해해서 각 배설물들을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비록 배설물들이라 하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위생적으로 더럽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에는 약한두달 정도가 소요될 듯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